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 슬라이드를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총선 기간 중에는 괜히 혹여나 뭐 누구 지지하네 뭐 아니면 누구 싫어하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얘기를 못했다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 뽑을 때는 저의 고민을 오늘 말씀드려보고요. 제가 앞에 두 번의 부동산 세미나 전에 이렇게 오프닝 우리가 항상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온라인 세미나 때는 제가 이런 저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제 의견을 물어본 건데 오늘 거는 사실 댓글 등등을 통해서 뭐 실시간 댓글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경일남 댓글 속에서 저는 이 오늘 슬라이드를 보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자 한번 좋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차부터 최근 5차까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여태까지 우리나라 토지가 가장 기록적인 그 지가 상승률을 보였던 모든 공간은 전부 국가가 올려놓은 곳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강남. 우리 옛날에 강북에 있었을 때, 강북에만 서울이었을 때, 강남은 사람 사는 곳 아니고 뻘밭이었고 과수원이었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를 매립지까지 해가면서 올려놨더니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노른자의 땅이 됐고 그냥 연기군을 또 세종시로 만들거나 그리고 가난한 어촌마을인 포항과 울산을 또 광역시급으로 올려놓는다든가 이게 전부 국가거든요. 그래서 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잘 보면 사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긴후 부동산의 특유의 한 10년 묻어두면 예전에는 정말 떼돈 번 사람들 도 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 1차부터 5차까지 세부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10분 만에 해야 되니까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찾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이 나왔던 71년도 그림이에요. 네. 저건 디지털화가 안 돼서 스캔을 뜬 건데 저 맨 그 지도의 왼쪽 상단에 우리 그 지도의 그 아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이콘이 뭘 의미하는지 표시해놨잖아요. 네. 그걸 제가 또 확대해서 가져왔는데 위에서 세 번째가 일종의 공업지대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산업단지를 어디다 하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광역시라든가 지금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들 그때 바로 여기다 우리가 산업 거점을 하자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산업적인 어마어마한 그 도시들이 생겼어요. 자, 그게 1차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했던 어떤 취지였어요. 그런데 옆에 제가 아까 큰 도표 있지 않습니까? 이 도표에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젖 칸만 제가 옆에 맨 오른쪽에 발췌해 놓은 거예요. 보면 목표가 국토종합계획의 목표가 빈곤의 악순환 끊고 공업화 기반 만들고 그 밑에 대규모 공업 기반을 구축하고 교통과 수자원 공급을 해서 그냥 공장에서 쓸 거 공급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했던 내용에 제가 살펴봤더니 95%가 다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야 우리나라에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터 잘 잡았다는 곳은 이때 다 됐더라고요. 자, 근데 두 번째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에요. 여기는 훨씬 더 정교하게 이제 개발계획이 들어가요. 82년부터 91년까지 옆에 또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이 아이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 표시들이 뭐뭘 의미하는지가 훨씬 종류가 디테일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각각 이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쭉 표시를 해놨고 또 오른쪽 맨 오른쪽에 칸을 제가 그때 걸 가져왔는데 저 때부터 뭘 이제 해결해 보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했냐면 수도권 집중의 폐허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해 보겠다고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국토의 다핵 구조를 형성해서 지역 생활권을 조성해 보겠다.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1차는 대규모 공업단지를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이거였고 2차 때부터 이제 수도권 과밀을 해결해 보자고 하면서 저 밑에 깨알같이 써 있는 것들이 뭐 여기 산업단지 해보자 또 여기 뭐 해보자 이런 게 잔뜩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차예요. 3차도 나름대로 굉장히 정치한 계획들이 많아요. 그래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어떻게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때부터 이제 요때도 딱 저 맨 칸 오른쪽에 있는 칸이 목표가 보면 또 있죠. 수도권 집중 폐해 심화를 우리가 막아보자. 그 다음에 산업구조 고도화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가지 아젠다가 더 들어가요. 이제 국토 난개발
그다음에 환경 훼손을 우리가 좀 방지해 보자.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과 이제 환경이라는 이슈가 하나 더 나오는 거죠. 밑에 몇 가지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신산업 조성, 이거 지방이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환경도 좀 고려해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4차부터는 좀 이제 제가 걱정이 돼요. 3차는 정말 아 어디에다가 뭐 하겠구나. 국가가 어떻게 보면 치밀한 고민과 계획으로 어떻게 보면 입지를 정해서 국민에게 알려줬어요. 저희 여기에다가 도로 놓을 거고요. 여기다 산단 조성할 거고요. 여기가 주택단지 할 겁니다가 다 저 국토종합개발 계획도 3차에 다 나와 있어요. 점이 찍혀 있어요. 근데 4차 어떻게 돼 있죠? 저게 무슨 구한말 지도인가요? 갑자기 종합계획이라고 2000년부터 2020년이라고 더 롱텀으로 이제 계획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점도 하나 안 찍고 벙벙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아까 3차부터 새로 이제 수도권 과밀을 막아보겠다고 새로운 산업단지나 또 신성장 동력하는 도시 조성하겠다 점 찍은 것들 있잖아요. 반 이상 실패했어요. 이제는 국가가 점을 찍기가 자신이 없는 거지. 예. 네. 1차 때 우리가 고도 성장할 때는 점 찍으면, 국가가 찍으면 돼. 거긴 되는 거야. 야, 초기 찍었던 데는 다 광역시인 거야. 그런데 2차까지도 그게 됐어. 3차에 찍었던 걸 옛날처럼 찍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실패하는 거야. 옛날같이 점을 찍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차 때는 굉장히 크게 광역권으로 어디다 찍을진 얘기 안 해주고 저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데 원래 20년 걸리거든요. 그럼 저때 정확히 찍어야 저 20년 계획이 수립되는 건데 저걸 하겠다고 점을 안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띠지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또 계속 나오죠. 수도권 집중 폐해와 지역간 불균형 막아야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고속철도까지 놓겠다고 하고 뭐 개방형 국토종합개발 등 이걸 놓기로 한 거예요. 자, 이제 4차입니다. 4차의 이쪽 좀 컬러풀한 게 수정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10년 지나고 나서 2011년에 수정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더 벙벙해졌어요. 이제는 뭐 벨트라고 큰 화살표들만 그어놓고 더 벙벙해요. 더 찍을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국토종합개발계획 재수정한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맨 위에는 기후환경 변화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는 지역별 특화 발전을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요지 이제 뭔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30년째 도전하는데 못하고 있고 그걸 막겠다고 예전에 점 찍어서 육성해보았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했는데 이제 점도 못 찍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KDI에서 올해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목도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댓글도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질문도 받으려고 해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왜 수도권 과밀을 못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못 달성했느냐? 저도 지역 균형이랑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라서 누구보다 애착했던 저기 그 대통령 직속 그 기관이었는데 왜 못했느냐? 기계적 엠빵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선별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에다 일단 해보자 이걸 했는데 지금은 14개 시도에 뭘 해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유권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야, 우리 이번에 그럼 강원도에는 아무도 안 줘? 그럼 강원도 표심 어떻게 할 건데? 충청권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14개를 다 나눠줘요. 자, 근데 여기서 14개를 나눴는데 그 도지사나 그 시장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받은 걸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20년 동안 이 산업만 할 거야 하면서 거기 계속 투자했으면 제2의 울산이나 제2의 포항이나 제2의 뭐 광양 같은 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받잖아요. 거기서 다시 기계적 엠빵이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전 충남하고 아무 악연은 없습니다. 두 분이 충청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딱 보시면 충남이에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충남에 있는 모든 도시에 하나씩 다 줬어요. 맞아. 보면 저기 천안 쪽은 스마트 산업권,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거 하고 있고 자동차 쪽 그 밑에 아산 줬고요. 그 밑에 저쪽에 홍성하고 예산은 수소산업 했고요. 공주는 바이오 줬고요. 계룡하고 논산은 방위산업 하겠대요. 그 다음에 서천은 해양 바이오 하겠다고 하고요. 대한민국이 하려는 사업 다 충남에 있었네요. 그죠? 그럼 충남이 저거 다 하나요?
그럼 다른 데는. 그리고 충남에서 저런 산업을 진짜 모두 다 하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통분모의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수출 지원 기능이라든가 특허 지원한다든가 R&D 기반 어떤 공동으로 쓰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걸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편하게 다 갖다가 같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저렇게 해놓으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저 오른쪽이 오른쪽 숫자를 보이시죠? 네.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맞추신 분은 제가 오늘 저녁 씁니다. 오. 숫자 뭐, 1, 3. 1, 3, 14, 많은 건 78, 많은 건 뭐, 제가 제일 많은 게 90개를 본 게 있는데, 있네요, 저기. 90개. 90개도 있어요? 네. 아, 뭘까요? 90개면 내가 하려는 답이랑 좀 먼데? 산업, 그 해당 산업별 기업수?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다가 성공하거나 망한 거 뭐 이런 것들? 정답입니다. 와우! 산업단지 숫자예요. 와. 어, 이거 대충 내가 저녁 사게 됐네.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한 개 맞추면 어떡해요. 아, 아, 죄송해요. 아니, 예약장소 바꿔야 되겠네. 비싼데. 저게 산업단지 숫자예요. 아, 너무 많아. 어마어마하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충남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산업단지가 벌써 1000개 넘은 지가 맞아. 오래됐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겠다고 3, 40년 동안 진짜 수천 조원을 써왔는데 왜 해결이 안 됐는지 저는 화두를 일단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팜 혁신별, 이것도 제가 했던 수많은 산단 조성했던 것 중에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또, 이, 저, 농진청하고 제가 아무 악연 없습니다. 경북에서, 경북도청하고 상주시에서 찾아와서 스마트팜 혁신별이라는 거 하겠대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래서, K대학에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요, 청년들을 회기시켜서 혁신농으로 기르겠다는 거예요. 지방의 농촌의 경쟁력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도 달성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방편,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들은 다 공통적으로 농업 강국이에요. 야, 날 찾아와줘서 내가 영광이다. 나 꼭 할게 해서 저걸 했어요. 그래서 경북도청이 저를 이제 선정해 준 거예요. 박 교수가 우리 선수로 우리 박정우를 입장시키자. 그래서 뭐냐면 농진청이 한 도에 1,500억에서 2,000억씩 쏴가지고 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서 거기서 스마트팜으로 농사짓는 청년들 가르치는 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개 시도에 뭐라고 했냐면 딱 두 개만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도나 시가 선수를 이제 영입하러 돌아다닌 거야. 근데 경북은 절 찾아왔고 뭐 전남은 누구한테 갔대더라. 저희가 다 들었죠. 경쟁하는. 왜? 왜? 그렇죠. 저는 K대에 재직하고 있었을 때 뭐 전남은 농경제연구, 농촌경제연구원에 누구한테 갔고 산업연구원에 누구는 또 누구랑 하고 있고 키스트는 또 어디랑 하고 있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자존심도 걸리고 열심히도 해야겠다 해서 근데 정말 운도 많이 따라서. 된 거예요. 오. 그래서 경북도청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저 뭐 을싸안고 박 교수 막 하면서 저도 기분 좋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저 밑에 제가 빨간 줄로 글씨 써놨죠? 경북 상주와 맞아요. 전북 김제가 혁신도,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됐다. 그럼 저기 됐으니 청년들이 저기에서 평생 농업 과학자를 육성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나 추가적인 인프라 저 근처에 자꾸 만들어줘야 터를 잡고 대대손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 떨어진 12개 지자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면 이거 뭐냐? 미리 선정한 거 아니냐라고 울산 데도 그래. 있고 전남 도지사는 그 당시 농림부 장관 출신이었어요. 내가 떨어지면 난 무슨 망신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년 뒤에 추가로 더 선정하겠대. 자, 무슨 얘기하는 이제 감오시죠. 결국 14개 시도가 다 똑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요. 자, 그래서 제가 총선 전에 얘기를 못했어요. 총선 때도 이번에 양당 누구 할 거 없어요. 그렇죠. 다 여기 가서 이거 한다, 저기 가서 여기 한다. 그렇죠. 흔히 말해서 내다바이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이거 오해 마시고. 내다바이가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아, 네. 사기치는 거. 네. 이게 건설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내다바이 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차마 말 못했는데 이번에도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런 사람들 나중에 그렇죠. 저한테 보고서 들고 작성하라고 찾아오는데 딱 봐도 이거 거짓말인 게 저 같은 사람 알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총선 때 이거 믿고 싶은 거짓말들, 믿고 싶은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러면 정말 노골적으로
두 개 지자체만 딱 선정해서 하면 나머지 지자체들은 그렇다고 다 하면 지금 40년 동안 이 지경이고 오늘 제가 답을 감히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매번 제가 고민했던 거 한번 솔직히 보여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재밌고 유익하고 네. 좋았습니다. 네. 네. 가볍게만 먼저 요청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 국토 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곧 있을 5월 세미나 때, 마라톤 세미나 때는 주로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지 좀 말씀을 요청드려야 합니다. 그때는 사실 뭐 우리 광수 형님 그리고 한번도 교수님 다 그 나라 걱정도 많고 해서 그 공적인 이런 그 매체들, 유튜브는 공적인지 사적인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런 매체들 같은 걸 통해서는 아,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세미나는 자기 걱정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나 집 어디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지 말지 그런 거. 네. 세미나는 개인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느 지자체는 그래도 될 것 같다. 어느 지자체는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 서울을 포함해서 그걸 좀 해드려야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연관돼서 제가 최근에 통계 자료를 분석 중인데 각 지역별로 가계소득과 그리고 이거를 뭐 가계소득과 자산 이런 걸 분석하고 있거든요. 매치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큰 그림 그려 내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과거로부터 쭉 보면요, 지역 간 격차가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네. 네, 그게 그런 걸 이제 같이 연관해서 보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가볍게 이게 토론거리고 질문거리인데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 내 집 마련이든 투자 수요든 관심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GTX잖아요. GTX가 이제 삼성역까지 이제 확장되고 이제 또 윗단 파주까지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과정, 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그 이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이 GTX와 혹은 그 부동산 시장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네.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것도 솔직히 오늘은 제가 답을 함부로 안 내겠습니다. 네. 모든 선거 때는요, 기존 집값 반값으로 떨어뜨려서 누구나 편하게 집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왜? 유권자의 60%가 자가 보유자예요. 집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드디어 몇 년 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내 집을 샀는데 네. 그 집값을 반토막을 내서 그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그 어떤 후보자를 뽑는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 공약 때 매번 나오는 건 신도시 또 지어드릴게요. 또 어디다 또 공급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멀리밖에 없거든요. 그럼 멀리 공급만 하고 어떻게 출퇴근하라는 거야? 그래서 GTX 놔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급도 해야 될 땐 더 해야죠. 그런데 이게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른 데를 보면 결국 인구 줄잖아요. 그러면 그 먼 거리에 있는 신도시부터 조금씩 비는 곳들이 생겨.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GTX 운영하는 엄청난 공적 자금, 그거 건립하는 것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요. 네. 모든 산단은 산단 지었을 때보다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10배 이상씩 들어요. 그러니 이거 공적 자금 재정 어디서 조달할 건데, 저는 그 3기 신도시나 뭐 2기 신도시나 거기 아직 완공 안 된 데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섭섭하실 겁니다만, 제가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어드려야죠. 국가에서 약속했잖아요. 짓겠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집 산 건데, 철도 놔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 다음 나중에 그 고정비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서울 시내 지하철에 대한 적자도 엄청난데 그거는 좀 고민을 같이 해야죠. 그렇겠네요.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저는 사실 이 국토개발이나 뭐 산단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크게 관심 있는 게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외자 유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에 기업이, 해외 기업이 와서 독자적인 공장을 만들고 생산 설비를 만드는 투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하고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려고 짓는 경우는 있는데 독자적으로 와서.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노력 중이야.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그러고 있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한국의 나중의 모습은 분명히 그럴 수 있겠다. 한국도.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에 대만 막 지진 나니까 한국에 와서 공장 한번 지어볼까? 네. 그럼 저희가 세일즈 잘하면요. 저는 한국에 지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네. 그런 기업들이 진짜 들어왔을 때 네. 어디에 짓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거기에 땅 사게.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외국 기업들이라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내국인과 다르지가 않아요. 애들 키우기 좋은 거, 교통 편한 거, 정주 여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많이 조성된 거. 이걸 원해요. 그게 딜레마예요. 예. 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저쪽에 지금은 취소됐어요. 거기가 경제 자유 구역이라고 해서 외국 기업들에게 5만 가지 특혜를 주기 위한 지구들이 있어요. 네. 강원도도 하나 한다고 해서 했었고 했는데 기업들이 입주를 안 해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로 땅 드리고 건물도 지어주겠다는데 이게 외국 기업의 특수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는 땅 주고 건물 지어준다고 하면 좋아해 우리 기업은 근데 외국 기업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 땅을 왜 주는데 우리 임대료 낼게요예요 아주 특이해요 대신 우리 그 직원들 뭐 스티브 존스 앤드류 뭐 앙드레 이런 애들이 쾌적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 앙드레 둘째 아들이 이상하게 바이올린에 재능이 많아서 바이올린 배우는 거기 레슨 가까운 데가 가까이 있나 이런 거 물어보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 외국인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 딜레마죠. 그래서 내국 기업으로 못 채우는 걸 외국 기업으로 채운다는 건 아,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 TSMC 끌어들일 때 막 10조 원 막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어쨌든 공장에 만들잖아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나름대로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을 좀 그 희망 섞이게 봤는데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특이한 게 TSMC 직원이 외국의 지사에 나가는 건 선호해.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우리 근로자들도 외국 지사에 나가는 건 선호해요. 네.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살던 애들이 한국 지사로 오는 건 내가 뭘 잘못했죠? 왜 저를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뭔지 악하모시죠?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미국의 공장 지을 때 좀 이렇게 그 번화한 지역이 아니고 조지아 변화인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선벨트 밑으로 짓고 이런데도 미국이니까 막 맞아요. 애들, 야 나 미국 가. 애들 영어 배우니까 참 웃겨. 좋습니다. 저는 뭐 그냥 제안인데요. 지금 그런 말씀 나왔으니까 저도 한국 산업단지 공단을 지난주 화요일날 다녀왔었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울에 공단에 공단에 공단의 관계자들도 만나고 했었는데요. 참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지정학적 불안과 뭐 미중 패권 전쟁과 이런 세계의 정세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할 정책 방향 하나가 바로 말씀하셨던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공장들의 이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숫자적으로도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로 이전되느냐? 주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소위 알타시아,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알타시아 국가로 다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중에 어차피 중국에서 못 버티고 나가는 기업들이 그중에서 몇 개라도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뻔히 알만한 그런 기업들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딱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가 1차 벤더사만 해도 수천 개거든요. 2차 벤더사, 3차 벤더사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같이 있거든요. 중국에. 근데 이런 대기업들이 유출될 때 중국을 떠날 때 그런 기업들도 같이 나오는 현상인데 그 고려 대상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하나의 고려 대상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 프리존이라든가 경제 자유구역 같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형성시키고 정주요건을 마련하고 그 기업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있는 주력
산업들의 어떤 기술 교류도 일어날 수 있고 기술 협력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자유 규제 상황하에서 적극적으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그런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을 한국으로 좀 유치할 수 있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한국 경제 맞습니다. 방향성을 위해서 그런 정책 제안도 하고 그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산업에 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한국 기업들이 체질 개선이 되겠죠. 경쟁하고 이러면서. 네.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한국에 아직까지 들어온 외국 기업들이요. 더 노조를 더 억압하고 더 근로 여건이 취약하고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화가 나죠.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외국 기업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동산 차원에서도 외국 기업들이 진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국은요 부동산 무조건 사야 돼요. 진짜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변화가 없으니까 한계가 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 저 국가 그걸 뭐 저는 제가 볼 때 아까 교수님이 주신 게 답이에요. 국가 전략이 부재하니까 이게 다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새로운 판이 한번 만들어져야 되고 GTX 그 말씀드린 거 조금 시청자들한테 도움 되시라고 네. GTX 그 광역개선 교통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일단 박 교수님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주셨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그 부분을 우리에서 이미 법안에 담겨져 있어요. 항목이 법조항으로 어떻게 담겼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그 대강화 교통시설 심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연장 노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을 위한 거잖아요. 교통편의를 위한 건데 교통편의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아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GTX D를 놨는데 D 놓는 시간에 세월이 15년이 흘러가지고 이쪽 지역에 놀라고 보니까 인구가 많이 줄었어. 그럼 걱정되는 아까 말한 시나리오가 나온 거야. 이걸 놨을 때 국가의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수준이면 차라리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다른 베네핏을 주고 안 놔야 되는 게 국가의 도움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서 법 조항이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GTX 라인에 있는 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김포 부천이라든지 누가 봐도 여기는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지역적이나 입지를 따져봤을 때는 큰 어떤 뭐 비용 편익에서 문제가 없다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막 나온 거 있잖아요. 뭐 말씀하셨죠. 아까 산단도 막 발표했는데 점찍고 났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처럼 해놓은 것들은 과정들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100% 뭐 짧은 시간에 될 거라는 이런 어떤 뷰를 가지시고 부동산에 접근하시거나 투자하시거나 이런 거는 너무 성급해요. 그래서 연장선 노선 중에는 약간 뭐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 노선 중에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예타에서 한번 그 기본 사전 타당성 검토해서 탈락된 것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직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GTX 노선에 올인하지 마시라 드릴 말씀은 김포 부천 그 Y 라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기본 수요가 있잖아요. 입지 여긴 괜찮은데 그 나머지들은 조금은 텀을 가지시고 국가가 가는 방향 또 우리나라 경제 이런 거 좀 보시면서 가셔도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